6장 마지막 종목은 심폐지구력 테스트입니다. 심폐지구력 이게 안 돼. 풍선불기인가 혹시? 뭐지? 분명 선생님이 오신다. 오신다? 선생님 오면 일단 도망가야지. 야! 선생님 온다! 그렇지. 뭐해? 아니 뭐 했는데 이렇게 도망가? 뭐 했는데? 리얼하다. 아 그래요? 우리는 떴어 이래. 어 우리도.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면서 떴다 누구야 나와. 야, 다 듣고 있어. 호출하고 이렇게. 각 반의 대표 한 명이 선생님 오신다를 최대한 길게 외치는 동안 팀원 두 명이 함께 우유값을 높이 쌓으면 되는데요. 소리가 끊기는 동시에 경기 종료. 더 높이 우유값을 쌓은 반이 승리하게 됩니다. 3시간. 선생님 오신다. 야, 네가 해라. 니 너 해라. 오케이. 떨려. 응? 떨리지. 당연히 떨려. 거의 무조건 떨리는 거야. 들어. 선생님 오신 뽕. 정교하게. 천천히. 올려야 돼. 그래, 형 무서워. 벌써 왔다고? 그래, 형 무서워. 벌써 왔다고? 벌써 왔다고? 안 돼. 야, 연습보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너무 짧은데? 41.6cm. 길게 하면 돼. 너가 길게 하면 돼. 내가 꺼내줄 테니까 일단 싸. 형 뭐라고 합니다. 아니야, 형. 종민이 형이 빼고 형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내가 종민이 형이 안 믿는 거. 알았어. 자. 우리 종민이 형. 진이 형. 말하지 마, 말하면 웃겨. 진이 형, 말하면 웃겨. 자, 도전하겠습니다. 선생님 오션. 이거 박스권에다가 쌓아놓은 거 쳤어. 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참고를 빠르게. 뭐야? 야, 내가 이거 쌓았으면 괜찮다니까? 이제 지금 가는 거 전화도 하나 급해가지고 안 급해서. 종민 씨,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꿀을 빨자, 꿀을 빨자, 꿀, 꿀, 꿀. 이거는 이니가 엄청 잘했어. 끌어가다가 너무 잘했어. 바둑 제육 빨자. 들었지? 계속 싸워. 자, 저녁 식사 복불복 체력장 최종 결과 으뜸반이 최종 승리. 저녁 식사 획득하셨습니다. 팀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도 박빙으로 끝나냐.